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위생사 한이완입니다. 이제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국가고시 시험 일정에 대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기시험은 2021년 11월 13일과 14일에 시행이 되고, 필기시험은 2021년 12월 12일에 시행이 됩니다. 실기시험 시험장 공고일은 2021년 10월 6일, 그리고 필기시험 시험장 공고일은 2021년 11월 3일에 공고가 납니다.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2021년 11월 30일이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실기시험 범위는 치석탐지 및 치석제거 측정이며, 응시자는 개인보호장구, 즉 보건용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챙기셔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총 200점 만점으로 1, 2교시 모두 85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장 입실은 오전 7시 20분부터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1교시엔 의료관계법규 20문항과 치의생학 1, 80문항을 보게 되고, 2교시엔 치의생학 2, 100문항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 문제당 100점은 1점입니다. 필기시험 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몇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답안 표기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며, 잘못 표기했을 때는 답안 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 감독관이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수정 테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 사용할 수 없고, 발견되는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 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합니다. 만약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응시자는 신원 확인할 때를 제외하곤 시험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실기시험인 경우 만점에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필기시험인 경우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전과목 총점에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특히 의료관계법규는 과락이 있기 때문에 20문항 중 꼭 8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국가고시 일정과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컨디션 유지 잘 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